팬과 함께 라이언즈 TV. 저도 신인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전보다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야구에 미쳐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돈이 뭘까요? Sure. Okay. 파이팅! That's all I know. Sorr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What I just said hello and then Samsung Lions began fighting and then thank you. That's all I knew. 자, 한 명씩 한마디 해주죠. 한 명씩 신인들한테. 네. 와서 보자. 열심히 하자. 화이팅. 다치지 말고. 나 때는 다 죽었어. 너니 한번 느껴봐. 창영아 반갑다. 개범이 형이 무원이 화이팅. 개범이 형이 자기 등장곡 하나 해달랍니다. 너네 박개범 하면 돼. 박개범 하면 돼. 범 범범범범 박개범. 오늘은 뭐예요? 하나 이거 써놨었는데. 어디? 저희 그 나오신 입구 쪽에 써놨었어요. 뭐예요? 오늘은 어제 왔던 신인들에게 한마디. 아, 신인들한테? 네. 일단은 2021년도 삼성 라이언즈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삼성 라이언즈에서 인성과 지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환영합니다. 내년에 봬요. 이번에 제가 프로에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속초 후배가 제 밑으로 이게 처음 왔거든요. 김동진 선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영진이 형처럼 누구만 사랑해 주세요 하지 않고 모두들 모두들 신인들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원희 사랑. 오케이 오케이. 너무 웰컴 아기사자들. 안녕하세요. 한마디. 축하하고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같이 화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어제 왔던 신인 선수들 혹시 잘하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인 여러분들 삼성 라이언즈 입단을 축하드리고 저는 10년 더 하겠습니다. 힘이 닿을 때까지 하이안 기적이. 고맙습니다. 화이팅. 승현아 안녕. 화이팅. 이번 신인 이승현 선수가 김승현 선수 1번, 이승현 선수 2번, 그 다음에 본인의 3승권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제가 큰 형이니까 제가 1승현? 알겠습니다. 어제 왔던 신인 선수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어요. 네,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네. 삼성 라이언즈 미래 파이팅! 어제 왔던 그 아기사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처럼 되지 마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자, 우리 신인 선수들, 예,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더욱더 즐거워하실 수 있고 더욱더 행복해 할 수 있는 야구를 위해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이팅! 어제 왔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제 애들 저는 못 봤어가지고. 맞네요. 그러면 그냥 저 내년에 들어오게 될 신인 11명 선수에게. 아프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이승현 선수가 네. 학교 후배. 아, 네네. 네. 이승현 선수에 혹시 하신 말씀 있다면? 아, 그냥 뭐 아프지 말고 여기서는 안 아픈 게 제일인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안 아픈 게 제일인 것 같고 잘했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왔던 신인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뭐라고요? 어제 왔던 신인들에게 한마디. 아, 이제 프로의 색이 왔으니까 다치지 말고 몸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오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일단 삼성 라이온즈 입단 너무 환영합니다. 가도 돼요? 반갑습니다. 프로에 오는 것보다 온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 파이팅! 파이팅 하자. 권종호 선수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질문들 몇 개 좀 던져볼게요. 아, 저요? 네. 인터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태극기 질문 예전에 나왔던 질문. 아, 나한테 예전에 나왔던 그렇죠. 거. 오케이. 가장 좋아하는 유니폼이 있다면?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유니폼은 못 입어본 게 많아서. 입어보고 싶은 유니폼이 있다면? 입어보고 싶은 거... 올드 유니폼이요. 저 올드 유니폼 한 번도 못 입어봐가지고 올드 유니폼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전성기 강명구, 박혜민, 김지찬 누가 제일 빠를까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 명이 다 1루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누가 제일 잡기 힘들 것 같습니다. 포수로서? 네. 아, 어려운데. 저는 혜민이 형 제일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면 타자, 투수? 투수. 마지막으로 2021년 신인 선수에게 한마디. 오면 또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오기 바랍니다. 화이팅!